최근에 눈물이 흘렀던 기억? 제가 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분이 없는 기분이랄까? 안녕하세요. 커넥테드에서 추천하는 전공 시리즈. 오늘은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대한 연구학문인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감정과 삶의 질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면서 심리학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지, 신경학, 비정상적인 행동 및 발달 과정에 대하여 배웁니다. 심리학 학생들이 연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변 세계를 배우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심리학은 본질적으로 연구 기반의 학교입니다. 향후 전망. 미국 노동통계청은 2026년까지 심리학자들의 일자리가 14%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임상, 상담 및 학교 심리학자들은 20% 증가한 32,5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리학 학위는 치료, 비즈니스, 영업, 의학, 사회사업 및 상담 분야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공자의 직종. 심리학 전공자는 주로 심리학자, 정신건강상담사, 사회복지사, 약물남용상담사 등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평균 연봉.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심리학자는 평균적으로 77,030달러 정도의 고수익을 받습니다. 탑3 대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입니다. 스탠퍼드 심리학 학부 프로그램의 사명은 학생들에게 인간 행동에 대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에 있는 아이비리그 에 소속된 대학입니다. 학생 수가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아이비리그 사립대학으로 대학 외에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종합대학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인의 정신건강 지킴이 및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커넥테드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커넥테드였습니다. 기대하세요. 교육의 혁신. 커넥테드 에듀케이션.